안녕하세요. GT 부인입니다. 지금 이 공간은 삽목둥이들만 조금 배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아마 차 소리가 조금 들려요. 차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. 지금 제라늄이, 이 아이는 펜시 제라늄인데, 지금 줄기가 두 줄기에서 또 옆으로 세 줄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. 여기 보면. 그래서 요 줄기를 떼서 또 삽목을 해도 돼요. 아니면 외목대로 하고 싶으면 또 이쪽을 가지를 잘라내면 되고요. 지금 그 잎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를 많이 잘라줬는데, 그래도 아주 잘 크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리갈 제라늄, 이렇게 꽃을 물고 있죠. 이 아이도 지금 펜시 제라늄. 물이 햇볕을 많이 안 받아서 이 색깔이고요. 여기 아이는 이제 햇볕을 받으면 요 색으로 변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삽목을 해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지금 요 아이도 리갈 제라늄인데 이렇게 꽃볼을 크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삽목둥인데도. 여기도 지금 똑같은 리갈인데 이렇게 꽃을 물고 있죠. 따로따로 이렇게 삽목을 해놓은 거예요. 같은 종류인데. 요 아이도 펜시고요. 요즘에 이제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며칠째 바람 불고 이러니까 지금 어저께 물다 줬는데 또 이렇게 물마름이 빨리 오고 있네요. 이 아이도 또 물을 줘야 할것 같아요. 요즘에는 날씨가 건조하니까 아주 물심부름 하느라고 많이 바쁘네요. 이 아이도 지금 건조하죠. 이렇게 겉이 말리면 요럴 때 물을 주면 되거든요. 이 아이는 랜디 제라늄 지금 삽목하고 있고요. 이 아이도 지금 가벼워요. 물을 달라고. 이 아이도 유럽 제라늄인데 지금 이렇게 꽃을 물고 있죠. 얘도 물을 지금 줘야 할것 같아요. 촬영이 끝나면 물을 줘야 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요 애도 랜디 제라늄 지금 삽목이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안에도 몇 개는 있어요. 꽃도 피고. 제가 이제 정식으로 조금 심어볼까 하는 애들도 또몇개 있는데 요 밖으로는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. 요 아이가 예뻐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 있거든요. 또한 가지 제라늄 외에 또 삽목이가 또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장미허브인데요.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줄기가 하나, 둘, 한네 개, 다섯 개 되는 것 같고요. 이 아이는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밑에도 지금 세잎이 나오고 있는데 외목대로 만들려면은 이 아이를 이제 잘라줘야 되죠. 또 이쪽에는 외목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. 밑에를 잎을 좀 따주면서 키우면 더잘 자라요. 여기는 한잎 제가 푹 찔러 놓은 거고요. 요 지금 요 아이도 지금 외목대거든요. 여기 보면요. 근데 옆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잘라지고 있어요. 요 아이도 지금 물을 달라고 하네요. 또요 아이도 지금 장미허브. 요 아이도 이제 가식에서 이제 정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잎을 따줄 건 따지고 밑에 잎을. 와, 향기가 이 정도 있으니까 향기가 엄청 아주 허브 향이 나면서 이 장미허브가 향이 나거든요. 너무 향기로운데요.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이제 어차피 크고 있고, 여기는 아메리칸 블루인데 이 아이는 삽목을 하면 조금 더디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이 아이는 오색마사. 그 다음에 이 아이는
아마 이게 오렌지 자스민인가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삽목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집 삽목둥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이 공간은 아무래도 바람이 좀 많이 와닿고 그래서 아마 그 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고요. 요즘에 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. 그래서 직접 햇볕이 아닌 약간 간접 햇볕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삽목둥이를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